네, 이각칼각 시즌 2, 서머너스 최고의 실력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앞서서 이제 방랑기사 2차 각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나눠봤는데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도 있었고 좀 보다 색다르게 알 수 있었던 내용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방랑기사보다도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몬스터가 바로 이 두 번째로 다룰 미스틱 위치입니다. 이번에 방랑기사와 함께 세이크리온 유적을 돌아서 이제 2차 각성 시킬 수 있는 몬스터가 바로 이 미스틱 위치잖아요. 제가 그래서 미스틱 위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미스틱 위치가 기존에도 사용했던 속성이 물 속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물 속성을 제외한 다른 속성 네 가지 속성은 잘 사용하지 않고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2차 각성을 통해서 생각보다 많은 미스틱 위치들을 사용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스틱 위치가 사실 얘기해 주신 대로 평이되지 않는 그런 속성의 몬스터들도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준비해온 자료들이 아마 많은 분들께 좀 새로운 정보를 드릴 것 같아요. 앞서서 저희가 방랑기사는 우리 또 무로르그님께서 먼저 하셔가지고 매를 먼저 맞았었어요. 그래서 조금은 억울하신 것도 같아서 이번에는 저희가 역순으로 가볼까 하는데 어떠신가요? 저는 이번에는 좀 자신 있습니다. 네, 자신 있다. 네. 아까는 자신이 많이 없으셨나 봐요. 네. 그건 이제 좀 솔직한 네. 게 소비자들이라 네. 이번엔 솔직하지 않으시겠다. 근데 원래 물건을 뭔가를 또 이 소비자들이 그렇죠. 판매를 할 때는 그 진심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진심으로 다가갔을 네. 때 이 불미스틱은 진짜 물건이었습니다. 물건이다. 네.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불미스틱에 대해서 스킬 설명을 간략하게 해드리자면 평타는 지속 피해고 이번 스킬이 광역 방어력 약화 100%. 그래서 정말 유니크하게 이 서머너저 내에서 광역 방어력 약화를 가지고 있고요. 3번 스킬의 약화 효과를 모두 제거한 이후에 힐 15%씩 힐을 하고 약화 효과 개수에 따라서 게이지 증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딱 생각한 게 요새 점령전을 하다 보니까 풍 토템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해제가 조금 부실합니다. 해제가 굉장히 부실해서 이 풍 토템과 같이 사용했을 때 되게 안정성 이런 거를 보여드리고 싶네요. 그건 조금 저는 혹하는 부분도 있어요. 풍토템이 실제로 해제가 있긴 한데 그렇죠. 애매한 느낌이 많아서 네. 이 부분을 커버를 할 수 있다? 좀 궁금한데 영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마리 다 의지기 때문에 한쪽에 이제 걸린단 말이죠, 디버프가. 그러니까 의지, 벗기는 해제 스킬은 한 마리이기 때문에 그쪽 한 마리만 커버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또 풍토템은 이제 약화 효과를 하나 해제해주기 때문에 만약에 이프리트가 걸렸을 때 위험한 상황을 이제 미스틱이 받쳐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만일의 상황까지도 다 없애버리는. 그렇죠. 근데 저는 조금 궁금한 게 불미스틱 스킬 구성 굉장히 좋다고는 생각은 하지만 저는 좀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보기에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이게 디버프를 해제해야지만 게이지 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건부가 좀 많이 붙지 않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대로 된 패시브를 활용하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토템하고 이프리트 덱을 보여드린 게 일단 후턴으로 봤기 때문에 약화 효과가 어쨌든 하나 이상은 걸릴 확률이 높아서 그런 부분을 활용하고 게이지 증가를 굳이 하지 않더라도 약화 효과 해제를 한다라는 의미가 좀 크다고 봅니다. 이게 저는 근데 다른 쪽 측면에서 불미스틱 네. 위치를 높게 평가하는 게 이 보통 이제 퓨어 힐러라든지 아니면 서포터 몹들이 물 속성이나 풍 속성에는 좀 많이 분포가 돼 있는데 불 속성은 이상하게 이제 속성적인 특성을 주기 위함인지 의외로 퓨어하게 이 힐링이나 이 서포팅을 하는 몬스터가 많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불미스틱 위치가 이제 아까 다른 비교한 몹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몬스터가 이제 동일한 이제 스킬셋이나 성능을 가진 몬스터라 하더라도 이제 불 속성으로서 이런 스킬들을 쓸 수 있다. 이런 점도 어느 정도 어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나쁘지 않은 또 첫 순조로운 출발 같은데 룬작도 궁금해요. 룬작은 네. 일단 폭주와 절망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폭주는 뭐 턴을 많이 획득하면서 유지력을 챙기거나 방어력 약화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네. 이로운 점이 있고 절망은 역시 2번 스킬 광역이기 때문에 이 절망 변수를 줄 수 있다. 이게 평타가 아무래도 광역도 아니고 지속 피해 정말 작은 지속 피해 하나다 보니까 절망으로 변수를 주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추가로 또 첨언하실 거 있으실까? 아니면 내가 봤을 때 난 이거보다 더 잘 활용할 수 있다라든지 뭐 사실 이 불미스틱 위치 처음 스킬이 공개됐을 네. 때 약간 응보 힐러로서의 역할도 쓰지 않을까 약간 이런 의견도 있긴 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응보 힐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맞아야 되는 입장에서 응보는 좋지만 요새 또 메타가 게이지를 깎는 몬스터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차라리 의지를 줘서 좀 안전하게 챙겨가는 게 저는 좋았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지금 불방랑 기사에서는 굉장히 지금 낭만적이고 이랬던 지금 불리아빈님께서 불미스틱 위치가 좀 평이 좋았거든요. 역순으로 하니까 뭔가 다른 것 같은데 빅미스틱 위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볼게요. 사실 저도 솔직함으로 한번 좀 어필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솔직함이 들어간다는 걸 오늘 이 시간에서는 좀 사람이 좀 겸손해질 수밖에 없네요. 네. 일단 그 마음 알아요. 이제 빅미스틱 위치 같은 경우에도 사실 쓰임새가 그동안 이제 나왔던 공략이나 이제 연구들에서는 딱히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지만 2차 각성 그 스킬셋 자체를 놓고 봤을 때 딜러라고 하면은 높게 평가하는 몇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무상성 딜러. 네, 일단은 빗속성이기 때문에 이제 속성을 타지 않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좀 이제 어필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이번에 그 2차 각성을 통해서 이제 추가된 1번 스킬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네. 적을 공격을 해서 1턴간 지속 피해를 주고요. 이제 2번 스킬이 이제 광역 방어력 약화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만 100%는 아니고 풀 수작 시에 80%라는 이제 발동 확률을 가지고요. 강화 효과가 있는 적에게는 100%로 발동한다는 게 추가가 됐고요. 이제 3번 스킬이 적을 3회 또는 4회를 공격을 하고 그 공격 동안에 이제 공격력 약화와 또 공격력 감소, 빗 맞을 확률 증가, 강화 효과, 불가 효과. 네. 이제 이렇게 그 네 가지의 디버프 중에 걸게 됩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룬작을 우선 많이 고민을 했어요. 이거를 이제 디버퍼로 쓸지, 그냥 무상성 딜러로만 쓸지. 그래서 이제 둘 다 테스트를 해본 결과 이게 디버퍼로 쓰게 되면은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 많이 연출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딜러로서의 한 자리를 준다고 쳤을 때 굉장히 공격적인 룬을 몰아서 주신다면은 좀 이제 효과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일단 제가 영상 준비한 거를 같이 보여드리면서 마저 설명을 또 이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5성으로 풍속성 극지 여왕을 이제 선택을 했는데 풍속성 극지 여왕이 없으신 분들은 빛 브라우니라든지 이제 브라우니도 없으니 빛 브라우니는 이제 영웅 던전 몬스터기 때까지 때문에 기다렸다가 네. 그러니까 아니면은 이게 내가 도와드리면 안 되는데 이제 풍속성 미스틱 위치라든지 이거는 이제 우리 푸양공님께서 원래는 설명을 해주셔야 될 부분인데 강화 효과 제거와 방어력 약화를 동시에 걸어줄 수 있는 이제 이런 몬스터들도 유효합니다. 방어력 약화 이후에 바로 3번 스킬이네요? 3번 스킬이 적의 방어력 무시라든지 이제 이런 조건부가 없고 그렇다고 하면은 상대방에게 좀 이제 방어력 약화도 걸어줘야겠고 같이 써야 되는 몬스터들이 이제 아무래도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스킬이 깔끔하게 들어갔지만 제가 이제 그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동안에 아무래도 이게 확률이 존재하다 보니까 방어력 약화가 두 마리 이상이 저항나면은 좀 이제 어려워지긴 해요. 다만 3번 스킬이 제가 언급한 뭐 이제 다단히트라는 장점 그리고 이제 디버프가 존재한다는 점 외에 정말 또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이 3번 스킬을 통해서 죽은 적은 그 전투 중에는 부활 자체가 불가합니다. 일단 저는 봤을 때는 맨 처음에는 그 생각이 들어요. 아니 딴 몬스터들도 사실 풍속지와 무뢰적과 뭐 딴 몬스터도 많지 않나 싶었는데 부활 불가를 쓸 수 있는 상황에서는 이게 더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긴 들더라고요. 중간에 보면 이제 다단 히트 동안에 아직 죽지 않은 몬스터들은 강화 효과 불가까지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셨던 방덱들이 이제 뭐 물선인도 있었고 풍속성 웅묘무사도 있었고 풍속성 드루이드도 있었고 이런 이제 강화 효과를 걸어주는 몬스터들이 존재하는 방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방덱에 들어갈 때는 좀 이제 이 몬스터들이 한 번에 잡히지 않더라도 이제 제가 여전히 유리함을 유지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또 디버프도 같이 가고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영상이 끝났고요. 일단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이 들었었는데 다른 분들 어떠신지 궁금한데 저 일단 공업 반각 다 걸려있는데 안 죽는 몬스터들 있었어요. 근데 만약 저 몬스터 구성이 뭐 약화 효과를 해제하면서 힐을 하는 뭐 그런 몬스터가 있었으면은 역전이 될 만한 가능성이 크지 않았나. 일단은 그런 방덱에는 좀 아무래도 사용이 어렵긴 합니다. 다만 지금 보여드렸던 방덱들이 실전에서도 존재를 하고 저와 이제 비슷한 티어에서도 실존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고 하면은 그런 방덱들을 효과적으로 이길 수 있는 이제 카드가 되는 거죠. 만약에 이거를
동일하게 유지력을 갖춘 그런 이제 공덱으로 들어간다? 시간 굉장히 오래 걸리고 이제 승리 또한 장담하기 좀 쉽지 않습니다. 빈미스틱 위치는 좀 두 종류로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완전 딜러에 치중한 빈미스틱 위치와 또 하나는 디버퍼. 게이지 흡수와 방어력 약화와 그리고 3번 스킬을 이용한 디버프를 걸어주는데 좀 더 치중을 두는 이제 스타일의 빈미스틱 위치가 또 이제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린 영상은 이제 완전 딜러형이고 디버퍼형의 그 빈미스틱 위치라고 하면은 그 룬 자체도 좀 아예 달라지는 거죠. 빈미스틱 위치 저희가 좀 2차 각성 만나봤고 이분 이제 잘 저 넘어갔어요. 앞서 이제 안방랑 기사 때는 1등이었죠? 1등을 했는데 과연 안미스틱 위치 2차 각성에서도 좀 호평을 받을 수 있을지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1번 스킬은 모든 미스틱 위치랑 똑같습니다. 네, 1턴 지속 피해를 주는 거고 2번 스킬이 랭독을 끼얹어 벽의 강화 효과를 한 개씩 제거하고 네. 1턴간 강화 효과를 받지 못하게끔 됐는데 이게 모두가 됐어요. 이게 모두가 돼버려서 실내나 뭐 시탑, 뭐 점령전, 길드전, 공덱에서 네. 많이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3번 스킬, 4회 공격해서 이게 시작을 하면은 80% 확률로 2턴간 지속 피해를 주고 마지막 공격은 수면에 겁니다. 집기가 4번이나 걸고 마지막에 또 수면까지 건다? 이거 굉장히 딜링이랑 CC까지 다 챙겨가는 몬스터가 돼버려서 근데 이게 모든 적을 4회 공격해서 마지막 타가 수면이면 GP는 그럼 3번 들어가나요? 3번인가? 네? 잠깐만요 써보긴 하신 거죠? 네 써봤는데 아 GP가 이거 80% 확률이라 이게 4번 걸린지 3번 걸린지 3번까지는 봤거든요? 네 4번은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네요 아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찾아서 봐야 되는 게 이거는 팩트체크하고 놓고 다시 해야 돼요 아 많이 써봤는데 확률이 80%라 이게 네 번째가 안 걸리는 줄 알았는데 그거는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꼭 자료를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3번입니다 이거 3번 네. 3번밖에 못 걸었으니까 네, 일단은 이렇게 됐고 일단은 제가 영상을 준비한 곳은 시탑입니다 시탑 오 시탑 영상 네, 여러분들 다 점령전 길드전 네, 이렇게 하시니까 네. 저는 이런 거 정 좋은 거 같은데 네. 네. 보통 네. 좀 고수분들 다 오토를 하시는데 이런 데 되게 좋아요 저 암 팬텀이 빗 맞은 공격을 당했을 시에 이게 무적이 생기거든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 무적이 생기는 걸 방지해주면서 안정적으로 넘길 수 있어요 모든 던전을 그러니까 강화불가를 통해서 근데 이런 몬스터가 암 팬텀만이 아니고 다른 귀찮은 몬스터가 더 있거든요 맞아요 시탑 돌다 보면 그런 몬스터들이 덜어 있죠 빈리치 같은 것도 있죠 네 빈리치도 있고 이번에 물사제도 있고 이번에는 물사제인데 물사제. 네, 물사제도 치명타가 발생하면은 쉴드가 생겨서 되게 느려져요 이게 공략하는 그렇죠. 게 귀찮아지는 시탑층이라서 이걸 모두 다 방지해주고 거기다 GP, DP까지 넣어주는 그런 몬스터이기 때문에 이제 시탑 좀 넘사벽 느낌의 몬스터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은 시탑 헬입니다 시탑 헬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좀 강조시키기 위해 첫 턴에 의지가 쓰여지는 거를 그걸 해제하고 강구를 걸 수 있다는 점과 그래서 지금 물선인을 데려왔는데 이거 일부러 데려왔어요 물선인 데려와서 안부가 저렇게 뺏어요 네, 뺐는데 이거 좀 안 좋은 예시고 지금 강불이 걸려있는 안부들은 저걸 강화 효과를 못 뺐거든요 뺏어도 지워져서 좀 더 헬모드를 안정적으로 클리어하기 위해서 GP 딜러랑 저렇게 강불까지 걸어주는 그리고 강불이 1턴인 게 좋은 게 저게 1턴 약화 효과를 걸어주는 그 도전 효과도 있거든요 엄청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탑에서 맞아 저도 근데, 지금 보면서 헬 모드에서는 확실히 역할이 있다고 봐요 광역 강불은 굉장히 희귀한 스킬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궁금해요 그렇게 PVP도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PVP는 아무래도 스킨님께서는 이제 사용하실 것 같다고는 말씀하셨는데 사실 요즘 메타와는 또 어울리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해제 효과와 강화 효과 불가까지 있는 거는 희귀하긴 해요. 근데 기본 속이 낮다는 거 이거는 사실 좀 극복하기가 동일한 티어에선 좀 쉽지 않습니다. 저도 질문 하나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아, 뭐 저는 그냥 질문인데 이제 지속 피해를 많이 주는 지속 피해 딜러들이 꽤 많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지속 피해 양이 다른 몬스터에 비해 좀 많은 편인지 그 GP를 볼 게 아니고 일단 2번 스킬에 광역 해제가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GP 딜러가 광역 해제를 겸용하고 있다? 그냥 사기예요 이거는 전반적인 또 암미스틱 위치 2차 각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좀 나름대로 좀
여태까지의 영상들과 달리 시탑에 대한 영상들 위주로 또 꾸려져서 나름대로 또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어서 이제 풍 미스틱 위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풍 미스틱 위치 2차 각성에 대한 이야기 풍양옥 님이 준비해 주신 대로 보여주시죠. 제가 뭐 풍속성으로서 두 마리를 맡게 됐는데 이게 뭐 운이 좋은 건지 아니면 제가 마케팅 능력이 좋은 건지 굉장히 좋은 몬스터들이 저한테 걸렸다 생각해요. 풍 미스틱 위치도 원래대로라면 다른 미스틱 위치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쓰임새가 없었던 몬스터인데 풍 미스틱 위치가 이제 2차 각성을 받으면서 무려 해제 반각이라는 굉장한 유니크한 스킬을 가지게 됐어요. 풍미 스위치 2차 각성 스킬들을 살펴보자면 이 평타에 해제가 붙고 지속 피해를 준다. 2번 스킬 시샘이 굉장히 강화가 되었습니다. 광역으로 강화과 한계를 제거하고 방어로 약화를 거는. 보통 광역 딜러를 운영할 때는 여러 가지 조건부가 있죠. 광역 딜러가 풀딜을 할 수 있게 공호를 줘야 된다. 그리고 광역으로 방어로 약화를 걸어야 된다. 그리고 방어로 약화를 걸기 위해서 해제가 있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조건부들을 갖춘 몹들을 조합에 넣어서 한다는 게 이제 대갑 충격인데 네. 광역 해제와 광역 방어력 역할을 동시에 가진 몹이 소모조에 의외로 없습니다. 뭐 빅브라우니라는 몬스터가 있었는데 이 빅브라우니라는 몬스터는 첫 턴이 강제되는 경향이 있죠. 다른 선턴잡이한테 턴을 받았을 경우 버프가 있을 경우에는 이 패시브가 발동을 안 하게 되기 때문에 해제를 못 걸게 되는 단점이 있어가지고 운용적인 측면에서 이 뭔가 제약상이 있었는데 풍미스위치는 그런 점이 없기 때문에 좀 더 활용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3번 스킬은 저주인데 적 대상을 저주하여 강화효과를 전부 제거하고 피해를 줍니다. 이후 2턴간 체력회복을 방해하고 강화효과를 받지 못하게 합니다. 자, 이제 단순한 단일 해제 겸 강불 스킬이긴 한데 이 2번 스킬 이후에 유용한 역할을 합니다. 자, 이거는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아레나 공덱으로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아레나 공덱? 예, 네. 뭐 이제 점령전이나 이제 길드전 같은 경우는 3대 3으로 진행되긴 한데 빅브라우니 같은 경우에는 19% 리더와 이제 본인이 선턴을 가져가야 된다는 이제 제약상 때문에 저는 이제 24% 리더 공성 리더를 달고 예, 선턴잡이 빈 늑대 인간으로 게이지를 준 다음에 이제 풍 미스위치로 해제 겸 반각을 걸고 이제 딜러인 물향과 풍실프가 딜을 하는 형태로 속방덱을 클리어하는 형태로 이제 이 활용을 해봤고요. 이 공덱의 경우는 제가 공업이 없는 공덱이에요. 속빌의 딜과 방어 약화 요 두 개로 활용해가지고 딜을 극대화하는 식으로 덱을 구성했는데 자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거는 이제 선턴잡이 역할을 빛타프가 하는 식이죠. 이제 빛리치도 이제 공성 리더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제 데미지를 이제 주고 이런 방덱을 공략할 때 이제 빛리치한테 무적이 생기게 되면은 이 무적을 해제할 이제 수단이 없어져가지고 뭔가 빛리치가 역으로 이 딜러들을 잘라내가지고 이제 공실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풍미스위치 턴이 왔을 때 이렇게 해제를 한 이후에 강화효과 불가를 검으로써 마무리한다. 자, 근데 이거는 이제 강화효과 불가가 안 걸려가지고 그긴 한데 근데 한 번 더 이제 해제가 오죠. 지금 풍미스위치의 모든 스킬은 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김능인이 잡았어요. 예? 김능인이 해제하고 잡았어요. 아니요. 저기 풍미스위치가 해제했어요. 어차피 턴을 드시는데 그래 공속발은 빛내기는 사용하지 않고 메간을 사용했으면 좀 더 수월을 하지 않았을까요, 공대기? 기본공속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예, 메간이 선턴을 잡아서 선턴잡이 역할을 네, 수행할 수 있나요? 방대기 선턴을 잡는... 왜 이렇게 아마추어같이 얘기해요? 방대기 선턴 잡는... 비타프가 뭐 신속작일 수 있긴 하니까. 비타프 기본공속 모르시나 본데 예, 비타프가 굉장히 공속이 빠르고 선턴을 내줬을 때 뭔가 상대편을 방해할 수 있는 패시브 스킬 때문에 공실 위험이 있는 이거 나름 공속 리더 플러스 선턴잡이 덱입니다. 방덱입니다. 그래요? 예. 유독 그 풍양옥님이 저항불가 얘기를 많이 오늘 조금 나오시긴 나오시네. 네. 어제 예? 전반적으로 들어봤고 또 근데 제가 볼 때 확실히 스킬 자체도 굉장히 유니크합니다. 모든 스킬에 강화 효과 제거가 있다는 것도 굉장히 매력이 있는 것 같고 그 제가 너무 쩔게 프레젠테이션을 해서 다들 뭐 단점을 얘기하지 못하는데 네, 좀 약간 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예. 약간 다들 너무 이게 제가 좀 좋은 점만 어필하긴 했는데 가장 큰 단점이 하나 있긴 하죠. 네. 예, 광역 반각론인데 풍속성이기 때문에 불속성에는 좀 안 먹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불속성 몹이 많을 때는 이 풍미 스위치를 가져가면 안 된다라는 점은 이제 뭔가 좀 범용적인 공덱을 짤 때는 약점이 될 수가 있긴 해요. 근데 뭐 당연히 공격을 할 줄 알았는데 안 하네. 말씀하셨다시피 뭐 이제 확률적인 거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넘어갔고. 근데 뭐 이미 본인이 또 잘 알고 계시네. 다행히. 제가 지금 근질근질했던 게 다 듣고 오케이 불속성 하려고 그러는데
그거마저 또 마저 캐치를 하시고서 그리고 제가 보니까 전반적으로 미스틱 위치에 유독 좀 자신감이 많이들 붙으셔서 오셔가지고 그러게요. 네. 방랑 기사에서 좀 많이 방랑하시더니 다들 방랑하시더니 자 이제 이어서 풍미스틱 위치의 2차 각성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마지막 이제 남은 물미스틱 위치 2차 각성인데 이 부분 또한 어떻게 보면 좀 광범위하게 기대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을 것 같아요. 설마 뭐 버퍼로서의 역할은? 에이 설마 에이. 아니 이거는 그걸 저희가 이 수많은 그러니까. 제작진들이 그거 듣자고 이 시간 늦은 시간까지 기다렸겠습니까? 설마요 설마 지금 피날레잖아요. 물미스틱 위치 마지막이란 말이야. 규케님이 기대하시는 건 그게 아니거든. 아니죠. 그렇죠. 제가 그 물사막 여왕이 초반에 좀 빠르게 나와서 다행히도 정말 감사하게도 이 메간과는 인연이 많이 없었거든요. 그런 저에게 이 메간과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줄 기회가 바로 오늘이지 않을까. 충분하지. 네. 배우로그님이면 할 수 있지. 무로로그. 만약에 배우로그님 여기서 정말 단절시키는 그런 일은 없겠지. 아 지금 뭐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무로로그님은 뭐 물로 보는 거야 뭐야. 그러니까요. 물 미스틱 위치는 뭐 다들 많이 사용하셨을 테니까 뭐 가볍게 좀 소개를 해드리면 물 미스틱 위치는 이제 아군의 게이지를 이제 올려주면서 공격력 버프 그리고 방어력 버프 동시에 걸 수 있는 이제 선턴잡이형 이제 버퍼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많은 사람들이 이 메간이라 불리는 물 미스틱 위치랑 풍 조커를 사용을 해서 그렇죠. 공댕을 많이 활용을 했고요. 다들 물 사막 여왕을 뽑게 되면 버려지는 몬스터였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기본적인 스펙의 차이도 있었고 기본 공속의 차이도 살짝 있으면서 네. 게이지 증가량에서도 차이가 있었고요. 그리고 물 사막 여왕은 이번 스킬도 또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그런 메간이나 몬스터가 있었는데 이번에 2차 각성을 통해서 버프를 많이 받진 못했어요. 기존에 워낙 좋았기 때문에 버프를 좀 살짝 받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타에서 지속 피해가 2턴이 됐어요. 1턴이 2턴 됐습니다. 아, 대단하네. 무려 두 배예요, 두 배. 데미지가 데미지 5%가 증가했네. 자, 아니, 중요한 거였지. 자, 또 2번 스킬이 강화 효과를 제거하고 이제 강불을 1턴 거는 건데 강불이 2턴이 됐습니다. 2턴이나! 2턴이 됐어요. 가격적이네. 두 배씩 이하다. 아니, 이거 너무 버프 시켜줬는데? 약간 상대적 박탈. 그리고 마지막으로 버프 등이 하나 더 있습니다. 3번 스킬이 또 굉장히 중요한 스킬이잖아요. 설마. 자, 공격 게이지를 20% 증가시켜주는데 무려 스작을 하면 22%가 됩니다. 22%나? 우와. 2로 맞췄네요. 아, 저는 물사막 안 쓰고 메가 쓸래. 야. 그래서 22% 대 25%가 되면서 3%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거의 5성처럼 쓸 수 있다. 그래서 유저분들 중에 만약에 물사막 여왕이 없다라고 하면은 메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네. 사실 영상 굉장히 심플합니다. 심플한 만큼 강하다고 생각을 하고 정석적인 이런 공대. 자, 메간 쌍조커 굉장히 구하기 쉬운 보급형 몬스터인 그리폰과 이 물 미스틱 위치를 사용을 해서 사용하는 조커 덱인데 뭐 가장 기본적인 공대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변형도 그쵸? 굉장히 많긴 하지만 네. 근데 심플하니만큼 이게 정말 너무 심플한 좋다. 거 그대로 가지고 오셨네. 그래서 굉장히 초보분들이 가장 따라하기 좋은 그런 공덱 중에 하나가 아닌가. 저 하나 이제 약간 궁금한 건 아니고 사실 우리 그 앞서 소개된 다른 미스틱 위치들과는 다르게 리더 스킬을 가지고 있는 몬스터들이 그렇죠. 별로 없죠. 그러니까 미스틱 위치 말고 방랑기사도 없고 그다음에 뭐 마샬캣도 없고 그렇죠. 근데 이제 물 미스틱 위치는 근데 뭐 물 미스틱 위치 리더 있는 거 좋습니다. 근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풍그리폰 대신 뭐 비타피를 사용한다거나 다른 이제 속리더 선턴잡이를 사용을 할 때 어떻게 보면 물 사막 여왕보다 좋은 점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공격력 리더를 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중턴잡이 역할을 하는 물 미스틱 위치를 리더로 활용하는 게 그렇게 많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강조는 안 했지만 짚어주신 대로 언젠가 또 쓸 수 있는 그런 좋은 리더 스킬을 생각을 해요. 자, 저희가 이제 쭉 다섯 가지 속성의 미스틱 위치 2차 각성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출연자분들이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2차 각성을 해야 되는 속성의 미스틱 위치는 뭐다? 아,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일단 지난 방랑기사 때는 안방랑기사가 예상외에도 예. 이번에도 1등 예상합니다. 예. 이번에도? 먼저 한번 선택을 해보세요. 일단 그러면 스키님께서 먼저 저는 메간이죠. 물미스틱 위치. 아 근데 본인이 1등을 예상했으면서 혹시 저쪽 내수 이런 거 좋아해요? 아, 전 메간이 가장 잘 쓰여서 여기서 물미스틱. 예. 자, 일단은 물미스틱 위치 한 표 나왔습니다. 그러면 아키찬님 네.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불미스틱 위치. 아무래도 좀 최상위권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세계 탑 랭커들과 이제 붙다 보니까 다양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은 경우의 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물 오컬트보다는 불미스틱 위치. 자, 다음은 이어서 제가 해볼까요? 네, 배우로그님. 미스틱 위치 중에 물 미스틱 위치 제외한다면은 치타 펠에서라도 쓸 수 있는 암 미스틱 위치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치타 하드에서도 오토덱에 넣어보면 생각보다 괜찮아 보이는데 라고 생각이 듭니다. 홍영웅님. 네. 일단 뭐 개인적으로 보자면 물론 암 미스틱 위치 이제 특이한 해제 스킬도 있고 한데 이제 불속성이기 때문에 월드아나 등등에서 활용처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좀 끌리고 있는 게 바로 여기 계시네. 예. 그 비슷하게 공감해 주실 수 있어요. 공감대 만들지 말아봐요. 이게 제 고점 얘기 나오니까 본인도 그러니까. 그 정도다라고 약간의 그 아니 아까 이렇게 한껏 띄워주시더니 이유가 있었네. 아까 얹혀가시네. 네. 아니 보는 시선이 다르다고 할까? 엄청 볼 줄 아시네. 높은 데서만 보이는 뭔가 있나 봐. 아, 그러니까. 갑자기 신뢰도가 확 떨어지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불미스틱 위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불리아피님. 저는. 이거 근데 놀랍게도 지금 두 표요. 그쵸. 이제 단독 1위를 달리고 있죠. 단독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저는 이제 점령전을 좀 레전드 토너먼트에서 나가서 하는 관계로 좀 빨리 끝나는 걸 좋아하거든요. 네, 개인적으로. 그렇죠. 네, 이 날먹이라고 하죠. 날먹 공댁. 네. 거기에 있어서 이 암미스틱이 또 날먹 공댁이 하나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뭐야? 이건이야? 2대2? 마지막 선택님. 뷰캐님 나왔잖아요. 저는 뭐 아직 오픈 안 했습니다만 이미 저는 그 2차 과정 끝낸 미스틱 위치가 있어요. 일단 둘 중 한 명인데. 맞아요. 둘 중 하나예요. 둘 중 하나입니다. 그 불은 아닐 것 같은데. 암미스틱 위치를. 역시. 미리 저도 2차 각성을 했습니다. 오늘의 이관함. 네. 뭐 사실 저도 이제 다른 분들의 개인 방송에서의 말씀하시는 것도 좀 듣고 판단을 했던 것도 있는데 역시나 사실 야삐님 의견에도 어느 정도 공감되는 부분도 있었고 실제로 또 스키님의 영상이나 이런 걸 보니까 추후로 또 저 같은 유저들도 시탑이나 이런 데서는 어려움을 겪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하드에서도. 그렇죠. 그런 데서도 좀 활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암 미스틱 위치 2차 각성을 선택을 해봤습니다. 자 일단 그래서 오늘 스키님께서 이 판매왕이 되셨어요. 판매왕. 이 서머너즈에게 스티븐 잡스가 되셨어요. 소감 한마디 남겨주시죠. 네, 오늘 제가 진짜 몬스터를 잘 만나가지고 1등 했는데 제가 1등을 한 적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다음 2차 각성 때도 이렇게 매칭 운이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갑자기 겸손해졌어. 네. 저희가 이각할각 시즌2를 통해서 세이크리온 유적을 통해 만나볼 수 있는 두 마리의 몬스터를 좀 이렇게 좀 리뷰를 해봤어요. 그리고 다양한 의견들이 함께 있었는데 앞서 방랑기사와 마찬가지로 역시나 이 미스틱 위치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용을 하셨는지 그리고 이 출연자분들이 얘기한 것들에 어떻게 공감을 하셨는지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저희들도 참고하고 또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서 추가된 2차 각성 몬스터 방랑기사와 미스틱 위치를 알아봤습니다. 저희의 분석과 연구가 여러분의 2차 각성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2차 각성 몬스터가 추가될 때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